지금 대한민국은 정당은 다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 미친 상태입니다. 그걸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는 사라져. 이제 미쳤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도 사라지면은 나라는 망합니다. 한 나라가 망할 때에 정당이 미쳐도 망하지 않습니다. 언론이 지금 오늘 올라오는데 언론이 계속 박기태 프로파간다 죽이는 프로파간다만 하지. 요번에 민주당 12월 달 있었던 전당대회, 그 전당대회 돈 봉투 뿌려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. 본인들도 있다고 그러겠죠. 오마이뉴스 있는데도 취재 안 합니다. 취재하면 나옵니다. 검색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특정인을 마녀 사냥하는데, 오늘 보니까 강용석이 마녀 사냥하는데, 그 다음에 박희태 마녀 사냥하는데, 그런데 언론이 객관성을 잃고 계속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나라를 망하지 않습니다. 나라는 언제 망하는가? 나라는 정당이 전부 김정일의 앞잡이가 돼도 망하지 않습니다. 다 미치광이 돼도 망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언론이 다 김정일의 앞잡이 돼 국방위원장이라고 우리 국방을 지켜주는 국방위원장이라고 착각시킬 정도로 쎄는 시기도 망하지 않습니다. 한 나라가 교육자들이 전교조처럼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탄생되진 말아야 될 저주받은 나라라고 하고, 대한민국의 국가 수립은 미군의 원자폭탄 이후에 해방에 의한 것이 아니고, 자기 멋대로 뭐 1919년이나 그러고 뭐 해도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문화선동 대원들이, 영화 감독들이 전부 희망버스 옳다고 거짓 선동해도 망하지 않습니다. 나라를 언제 망하는가? 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의 시민, 서울의 시민이나 시민단체 10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합니다. 지금 이런 미친 짓이 벌어져도 여당권, 집권층에서는 박근혜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. 박근혜 그 모든 미친 짓을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. 우파단체 다 침묵하고 있어요. 좌익단체 박근혜가 있으면은 다음 대선 치르기 편하기 때문에 언론도 비판하지 않아요. 그리고 정체불명의 안철수를 계속 띄워요. 네. 그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. 이념적으로도 정체불명이고 도덕적으로도 파고들어가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조금씩 뻥튀기 한 사람입니다. 그런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좀 더 나았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이 부패하고 몰락한 이러한 상황이 돼도 10명이 9성만 제대로 쳐도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서울에 10명, 부산에 5명, 대구에 3명, 광주에 2명, 울산에 1명 정도가 그나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정당도 망하고 학교도 망하고 뭐 시민단체도 망하고 방송인도 막, 방송 문화 예술계도 망하고 이런 것들을 떠들어주는 사람이 10명 정도 있으면 됩니다.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보수 우파 단체들도 헐리우드 액션을 많이 해요.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 적이 쳐들어올 때 좌익이 폭동질 할 때에 가서 그건 아니다 하는 결정적인 순간, 또 선거가 올 때 헌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.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백만 밀란 반란자들이 부산을 와서 짓밟고 유린하고 있는가? 이건 아니다. 부산에 한 3명이 9성을 채주고 서울에 한 10명이 100만 명당 한 명씩 100만 명당 한 명씩만 바른 말을 크게 외쳐주면은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. 왜? 국민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. 단지 누구도 자기와 생각을 공유한다는 사람이 없이 눈만 멀뚱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나라당이 해줘야 되는데, 이 한나라당의 170석이라는 거는 바로 대부분이 식충이란 말이에요.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거는 내놓고 김정일의 앞잡이 하는 그러한 정당이 아닙니다. 그건 우리가 옛날 민노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민통당이나 통합진보당은 이미 그 종북적 정강 노선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한민국의 적대적이라는 걸 압니다. 문제는
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생각했고 대한민국 편이라고 생각했고 그 종북 좌익 세력과 싸울 세력이 생각했던 그 한나라당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. 좌익 세력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. 자, 야, 너 쇄신이란 이름으로 한나라당을 분열시키라 하면은 지금 황당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지금 쪼개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쇄신, 한나라당 쇄신파가 하는 일은 좌익 세력이 원하는 건 지금까지 다 해줬어요. 광우병 폭동 때도 그걸 해줬고 미디어법도 그걸 해줬고 뭐든지 간에 그 입은 다 몰래줬어요. 남경필, 정두원, 뭐 지금 정태근 나갔지만 정태근 돌아올 겁니다. 김성식이 돌아올 겁니다. 쇄신파가 지금 박근혜 뒤에서 한나라당의 주도권을 쥐고 하는데 안 돌겠어요? 그런 헐리우드 액션 하면 안 되죠. 어쨌든 그 모든 악은 그런 점에서는 이념적으로 벌어진 이념전쟁 악은 이명박 정부 그 막강한 힘을 줬을 때에 아무도 반란자를 반란자라고 말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한나라당 이 두 개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.